꿈을 찾아서 사랑 찾아서 마산에 왔다 창원에 왔다 세상살이가 인생살이가 희노애락 연극을 한다. 바람이 흘러가고 구름이 가는데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더냐. 내가 살아갈 길 여러분 살아갈 길 이정표 없는 인생길일지라도 이렇게 부는 자리가 펼쳐졌으니 박수 주면서 오늘도 함께 돌아봅시다. 아, 그래도 여기는 좀 낫네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오늘 이렇게 또 가을을 맞아서 우리 가을의 전령사 국가축제를 맞아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그래도 충청도보다는 여기가 좀 낫다. 충청도는 인사하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야지 박수 나오거든. 그래도 여기는 즉석에서 바로바로 박수 주시네. 감사합니다. 지금부터 이제 제 시간 갈 건데요, 박수 주시면서 함께 즐기는 시간 가지시면 좋아요. 그치요? 우리 콩깍지 이 각설이님 앞에다 다 팔았죠. 저는 파는 거 없어요. 팔 재주도 없어. 그러니까 열심히 공연만 할게요. 아셨죠? 아유,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걸 주시고. 첫 곡은 참 어블레꺼블레 하고 서로 그러니까 첫 곡은 노래로, 신나는 노래로 인사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차렷! 영심아 인사드리겠습니다. 가자! 수수이 하나리요 아리아리 어머, 여기서 또 신세계를 보내 제가.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가면 안 돼요? 속에 뭐 딱딱한 거 들어있는데. 감사해요. 고맙습니다. 아이고, 오셨네. 네. 감사해요. 나 진짜 이럴 때 그지하기 참 잘한 것 같아. 그죠? 우리 같이 그지할래요? 자, 그럼 지금부터 이제 첫 곡 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제 날 갈게요.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? 자, 오늘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오늘이 진짜 이쁜 날이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박수 주시면서 아시면 같이 따라 부르죠. 차렷! 인사! 네가 무슨 자리, 여러분 모시고 도는 자리. 흥 하면 박수 주시고, 찡 하면 울어 주시고, 박수 주면. 엄마는 무슨 일 있어요? 네? 무슨 일 없어? 그것 때문에? 이렇게 박수 치라고 할 때 안 치잖아. 그럼 나 많은 생각을 해요. 저 엄마가 며느리하고 싸우고 났나?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은가?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. 그래서 이렇게 박수 주시면서 함께 하셔야지 저희도 좋아요. 아셨죠? 자, 한 곡 더 갑니다. 가자! 인생 사는 게 별거 없어. 저희 각설이들이 늘 말합니다. 저도 말해요. 저도 50이 될 때, 50이 되기 전까지는 저는 50이 안 될 줄 알았거든요. 50이 딱 되니까 이제는 버리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. 50 전까지는 맨날 묶여지려고만 했어. 욕심 부리고. 근데 이제 50이 되고 나니까 자꾸 이제 비워지는 연습을 해. 버려지는 연습. 내 통왕 둘러 대궐 짓고 대궐 앞에 욕조로다. 오늘 마산 국가축제에 오신 여러분들 만사가 되기라고 백사가 여의라고 마음과 뜻과 잡순 대로 소원 성취 건강하시길 저희 각설이들이 열흘 동안 다풀 기운은 모두 다 싸그리 없애고 좋은 기운만 남겨놓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. 뭔지 아세요? 사주가? 아마 사주 팔자는 뭔지 아시잖아요, 그죠? 근데 사주는 뭔지 몰라. 이거 공부를 안 하면 잘 모르거든. 사주는 내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오는 4개의 기둥입니다. 기둥주자를 써서 사주라고 하는데, 사주가 뭐냐면 연, 월, 일, 15구 사주라고 하는 거. 이렇게 쉬운 것도 모르고 사시는 분들 많아. 그거는 내 사주예요. 그러나 팔자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라고 그러잖아요, 그죠? 팔자는 혹시 상팔자 만드셨나요? 상팔자인가요? 아니면 그저 그런 팔자인가요? 예? 근데 이분들은 너무 잘 웃으셔가지고 이 웃는 모습에 아마 돈이 복이 많이 들을 것 같아요, 그죠? 사람은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. 웃는 여자가 예뻐? 아니면 얼굴 이쁜 여자가 예뻐? 웃는 여자가 더 예쁘죠? 지금 이렇게 젊어서는 젊은 이쁜 여자가 더 예쁘다고 그래요. 웃는 여자가 더 예쁘다고 그래요, 그죠? 웃는 여자가 더 예쁘죠? 왜냐면 많이 웃어야 돼요. 그래야지 그 웃음을 통해 더 건강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지. 제 노래 소리 들렸어요? 어? 음악 소리만 크고 제 목소리 들렸어요? 아, 들려? 괜찮으세요? 어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좀 갈게요. 미서야. 아이고, 아이고, 감사해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? 조금 벌려주시오. 감사합니다. 단심이? 여기 뭐 이런 거 부담 갖지 마세요. 어떤 분들이 그래요. 영심아는 5만원짜리만 받는다 그러대? 저 만원짜리도 다 받아요. 얼마나 귀한 털인데 만원짜리를 안 먹고. 만원짜리를 안 먹고. 여기는 주실 분 안 계세요? 주실 분 안 계시죠? 그럴 줄 알았어. 이렇게 많이 주시는데. 회장님 오십니다. 충성! 우리 아버지는 어쩜 게 닮으셨어요. 좀 인자하시고, 진짜 멋있으시고, 배치가 남다르신다. 혹시 저기, 제가 관상 좀 볼 줄 아는데,